네, 안녕하세요. 저는 영화초등학교 학부모회 부회장 이화봉이라고 합니다. 지금 저희는 대방동에 위치한 학교고요. 통학로 하나로 중학교, 고등학교, 초등학교가 같이 쓰고 있어요. 그 통학로가 경사도 높고 가파르고 그다음에 좁아서 지금 계속 몇년 전부터 계속 통학로 문제 관련돼서는 민원을 계속 넣고 있는 실정이었고요. 또 작년에는 구청장님께서 직접 영화초에 오셔서 3개교 연합 간담회도 하셨을 때 이미 다 반영이 됐고, 저희가 민원을 넣었고, 그리고 구청장님도 충분히 알고 계신 사안인데, 그 이후로는 아무런 대답도 없으세요. 근데 지금은 이제 그 주변 학교를 제외한 학교를 뺑 둘러서 그 주변이 이제 재개발이 시작이 되면서, 향후에는 더욱더 복잡해지고, 학교가 후문들은 도로 통행이 안 되게 되면 그 차량들은 다 정문을 통해서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곧 옵니다. 그럼 이러한 상황에서 여전히 좁고 그러니까 인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통학로로 아이들이 내몰려야 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계속 민원을 넣었는데 그 답변은 없으시고 또 학교 차원에서도 간담회 요청을 하였으나 아무런 대답이 없으셨어요. 그래서 저희 학부모님들이 지금 이 자리에 나오셔서 보다 저희한테 관심을 가져주시라고 요청드리는 바입니다.